자, 그럼 녹화 진행하고 텐션 좀 올려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작의 아이작 리버스. 오늘 해볼 모드 언더테일 모드입니다. 그 언더테일 모드. 요즘 언더테일 엔딩 다 보면서 제 관심이 많이 갔는데 요런 게 또 있더라고요. 지금 캐릭터가 여기 제대로 적용이 안 됐는데 한글 버전이 짠! 여러분 이겁니다. 제대로 적용됐네요. 이게 한글로 해가지고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는데 영어로 하니까 제대로 적용이 됐네요. 캐릭터 다 나오네. 노멀 버전. 아까는 좀 많이 했는데 어떤 캐릭터들인지 다 알 수 있죠? 게스터, 뭐 알피스, 네스티블러, 크리스크, 아스고, 센즈, 메트톤, 차라, 토리엘이었네 얘는. 파피루스. 잠깐, 파피루스가 있었단 말이야? 파피루스 못 봤는데? 그래픽이 좀 깨져가지고 이상해 보였는데 이렇게 된 거 하던 걸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창이 아니잖아. 뭔가 나는 용납 못해. 다시 하겠어요. 파피루스 하던 거 깨진 것 같아요. 뭔가 파일. 오! 뼈다귀 던진다. 잠깐만, 이런 느낌이면 다른 것도 다 해봐야 돼 지금. 오! 여러분! 달라요. 달라. 아까 거는 제가 설정을 잘못했고 다 다르네.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아이템도 뭔가 다른 것 같고요. 샌즈! 얘도 뼈다귀겠지? 와! 와! 야, 그렇지! 샌즈는 이거지! 걔 하드하게! 겁나 특성 잘 살렸죠, 이거? 이게 리얼 샌즈지! 샌즈는 연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꽝! 뒤에 쫓아다니는 이 쫄도 말이죠? 정말 샌즈스럽네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샌즈스러움. 와! 그리고 메타톤! 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뭐 발로 차나? 레이저 하이프레스트! 헐, 설마. 와! 엄마 발이 메타톤이야! 골 때리네. 정말 골 때리는데? 대박이다. 얘는 뭐 기본 캐릭터니까 똑같지 않네. 시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캐릭터성을 잘 살린 것 같죠, 이것도? 시칼 맞죠, 그렇지, 시칼. 프리스트는 몰려나? 얘는 머시가 있네요. 머시. 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나 보네. 스파이더. 헐. 자비 하면은, 자비가 차면은 방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인데 문 열쇠 여는 건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멋이 해가지고 나갈 수 있어. 아 좀 더 봐야 될 게 있어 일단. 얘는 똑같네요. 알피스 겁나 잘 어울린 네스티블러. 라라라라라. 잠깐만요. 이 창을 좀 옆으로 당겨가지고 보기 편하게 하고. 얘도 뭐 스페이스 아이템 있네요. 잉? 잉? 모자를 썼잖아. 1회 피격시 무적이네. 진짜 랩스티블럭이 모자 쓰는 그게 있는데 뭐 이걸로 아재개가 하나 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신사블록이야. 맞아, 이건 신사블록이야. 게스터 얘는 뭔지 모르겠네. 헐, 안티그래비티. 매드 더미. 얘도 이게 똑같네.
나이프. 휴가 나이프인데? 아, 이거 원콤 내는 건가 보네. 원콤 내는 거. 원콤 내는 거네요. 태민은 상점으로 구현돼 있어. 아, 여기네. 좋아, 언더인으로 다시 갑니다. 오, 근접 공격이 되는 건가? 오, 좋아, 좋아. 좋아, 다리. 가방. 진정한 영웅이 나타났다. 부활. 옷도 입고 나타나네요. 부활하면 옷 입는 듯. 야,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잘 구현해놨다. 이거를 만든 그 제작자는 언더테일의 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것까지 구현해놨네. 부활하는 거. 그쵸 여러분? 인정? 언자랄. 정식 모드는 아니고 유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 시장 모드. 언다인이 너무 좋아. 언다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캐릭터 중에 다 좋은데 센즈는 그 마지막에 그 몰살 때 너무 짜증나서 싫어졌고 언다인이 제일 좋아. 언다인이 노멀 엔딩 볼 때도 되게 인상 깊고 마찬가지로 몰살 엔딩 볼 때도 인상 깊고 불살 때도 되게 인상 깊고 불금은 메타톤 좋아하는 데는 괜찮은 데는 온라인 죽창! 오 체력 채워줄 것 같네. 스타페이트 저거잖아 피 채워주는 거. 언더테일에서 원래 불금 아 불금 이브금 여기서 쓰네. 토리엘. 와, 진짜 겁나 잘 만들었다. 너무 마음에 든다. 개 마음에 든다. 이 정도면은 당분간 이것들로 여러가지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이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뭐 아이작 하는게 솔직히 내가 싫어하는 게임이 아니고 좋아하는 게임이라 좋긴 한데 거기다가 더 좋아하는 언더테일이 묻어가지고 묻었다기보다는 거의 언더테일이 아이작이 묻은 수준이긴 한데 겁나 좋다는 거. 이 정도면 언더테일이 아이작이 묻은 거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둘 다 저한테는 갓게임이라가지고 둘 다 재밌음. 좀 성향이 많이 다르긴 한데 아 그러고 보니까 떨어져서 시작하는 것도 똑같네.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지적 잘했다. 브로큰 유닛 보시기. 첫 방에 꽃을 두는 것도 좋았을 듯. 꽃은 거기서 제일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은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미 있어요. 꽃 플라위 있음 거기에. 플라위도 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적당히. 좀 더 기대되는 거는 언더테일의 원래 보스들 언제 나올 것인가. 아마 중요 보스들로 나오겠지. 가장 일단 예상되는 거는 그 발 보스인 엄마가 메타톤으로 아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헐 방이 플라이잖아. 게다가 웃음이 플라이 웃음이 들려. 유필 코지. 뭐야 이거. 이 얼굴이면 일단 사볼까? 일일 프렌드. 오! 이거 센즈 거잖아! 센즈 거야!
플라이가 그리고 악마네요. 뭐야 맵이. 아 스노이 립 그쪽에 맵 이름 저 맵도 적어 돼있네 여러분들. 아 너무 좋다. 맵 이름 봤어요. 그거 원래 아마 한글로 그 스노우딘 일걸요 아마? 제대로 못 읽었는데 여기는 좀 워터폴이 어울리긴 한다. 물이라가지고 한랜드도 있겠네. 채팅창 위치 괜찮죠? 오른쪽 하단에 알짝할 때 저쪽에 있는 거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하나씩 있어서. 언다인 각성 없냐고요? 이미 한번 죽어가지고 각성함. 죽으면은 갑옷 입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안 입다가 시작하자마자 죽음. 못 들어가고. 열쇠 생겼다. 아, 이거 부항하는 거 이거 얼마나 짜증나던지. 뭐지? 라면 누들. 라면 누들 뭐죠? 헐 이건 뭐야? 이거 사랑이네 사랑. 오 이거 좋다. 라면처럼 꿀꿀 가는데 지그재그 이거 좋네. 플라위의 사랑이네. 러브를 이렇게 전달하죠. 플라위 윤반님 감사합니다. 왕 얘기 버전은 템이 없음. 템이 있는데? 템이 상점이 있다고. 자 이런건 벽 뒤에 두고 이렇게 때리면 되죠? 해라. 아 부금 잘 해놨다. 아이고 헐 이번에 양마방 안 나왔고. 자 그러면 내려갑시다. 다음에 좀 좋은 템이 나오길 빌명. 으아 너무 맞았다 리. 헐 존나 빡친 애잖아. 이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구현하기 되게 어려울텐데. 따로따로가 되는건가 보다 이게. 오케이 이터나트 좋아. 아, 이 라면 누들이 좋은 듯 안 좋은 것 같다. 뭔가 잘 안 어울리는데? 좋은 듯 안 좋아. 아!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 이템 효과가 뭐였죠? 이거 그거 데미지 증가시켜주는 건가? 맞네. 아 검은 하트 주는 거구나. 괜찮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테미샵 한번 가고 싶은데. 아 돈 좀만 더 모아볼까 일단.
자, 요즘 제가 그 방송하면서 증오하는 게 하나 생겼는데, 그 롤모델들 뭐 캐릭터가 뭐 나와요. 그 캐릭터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 가렌이고요. 창을 듭니다. 신짜오예요. 독침을 쓰잖아요. 티모입니다. 그냥 다 롤이야. 아 진짜 요즘 좀 혐오함. 작작해야지 뭐 그냥 씨. 인정? 이거 진짜 반박불가. 오케이 빌리왕 감사합니다. 오예. 텐트 이용해서 터트리면 되죠? 좋았어. 태민이야 구해줄게! 는 아무것도 안됨. 그냥 저거 그 상점에 시체 있잖아요. 걔네가 템이에요. 어울림? 템이스럽다 해야될까? 일단 지금 20분 보스도 한번 봐야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쪽에 안본거 많긴 한데. 오케이 들어라. 반대 보고 있다가 들리면 반대로 구왕. 오케이 어우 맞아. 아하하하. 아마 제가 보기엔 고정형 보스가 플라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악마일 것 같은데 플라위가. 플라위는 악마 예상해보고요. 오케이 럭업. 뭐 일단 빨리 내려가봅시다. 아 오늘은 다 한번 가봅시다. 위쪽도 가보고 아래쪽도 가서 잉펑 다 한번 가보는 걸로. 왔어. 배터리면은 검은 하트 하나 더. 되게 좋단 말이야 이템. 아이고 한 대 맞으면 피 효과 나는 게 이게 뭐지? 뭔 효과더라? 뭔 효과더라 아니고 뭔 템이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근데 이 라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약간 언다인 보스일 때 패턴이 프로텍티드. 헐! 잘못 먹었다. 이거 안 좋은데? 약간 언다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했다리 심장인 것 같은데? 아니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방어해야 됨. 안 맞게. 펑펴해주고 보스방. 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 망할. 한 대 맞으니까 일지가 꺾인다. 젠장! 패스 업! 좋아 피해. 내 의지를 가져라 도그호. 죽여주고 왕. 또 하나 왔네. 스키 프런트
얘는 딱히 바뀐 게 없네요. 방이 많이 남았는데 거의 워터폴일 상점을 하나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상점이네. 일단 테미샤프금 나오네. 이거 일단 먹자. 1,000원을 빨리 기부해서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 줘야지. 소울아트? 아니야, 괜찮아요. 소울아트 써도 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스페이스바 저거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앙? 내가 뭐 먹었지? 그 표시돌이나 여러분 보이면 잘 찾아주세요. 저 지금 거의 면역임. 안 보임 지금 그런 거. 그리드 모드에서 999원 기부하면 템이 열림. 와, 헐, 좋다. 해보고 싶다. 999원 넣는 게 힘든 편인데. 피기뱅크 이거 좋은 거였나? 일단 먹을까? 아! My life saving. 일단 먹자. 왼쪽에 저거 배터리 저거는 먹는 게 좋잖아, 아무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죠? 돈이 4원이 된단가? 자! 써주고! 오케이, 맞으면 돈이 생기는 거잖아? 개꿀인데? 엑스푸시 있었어? 기다려봐. 어차피 뒤로 돌아갈 거야, 돈 벌어가지고. 와! 창. 거지방에 X 표시 있어요. 찾았다. 거지 죽여야겠다. 돈 1원이나 주려나? 오, 진짜 1원 주네. 왕. 아, 좋아. 체력바 미쳤다. 꽉 찼다. 겁나 맞으면서 해도 되겠다. 또 참. 아, 실망. 엄마라뇨. 실망, 실망, 실망. 이 보스는 플라워가 제격 아닙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여기서 나오시네. 분명히 다른 보스 있거든요. 제가 봤어, 영상에서. 어머니, 실망스럽습니다. 좋아, 일단 피칼, 피칼,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먹자. 비둘기 못 알아? 일단 여기를 가고. 뭐야?
이게 안 까이는데? 심장 때문에 피격 판정이 안 돼요. 와,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너씨, 오늘 내가 거덜 내주지. 20분 전까지만 계속하자. 아, 튀었다. Tears up. 자, 이러고 여기 가봅시다. 남타요. 한버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요거 뭐지? 이 7일 저거 뭐예요, 저거? 7 저거 뭐야, 7? 저 상단에? 저기 제일 특이해 보이는데 이걸 먹을까? 다이스 7? 다이스 7은 어떤 거죠? 별로야? 그러면은 언다인템 저거 하나 이거 먹자. 아자르스 덱. 따따따따단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오, 겁나 빨라졌다. 지금 화력이 너무 후진데 화력만 높이면 이제 끝나겠군. 느려져? 좀 느려질 필요가 있어. 노랑 똥 나다. 아, 귀찮은 놈이네. 아, 진짜 화력만 좋으면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야, 이것 때문에 안 맞아. 심장이 지금 타깃식되니까 이런 거 안 맞는데 인식 안 되는 거 겁나 많다. 아니, 캐릭터 언다인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아요. 샌즈, 파피루스 기본 캐릭터도 있고요.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다음은 언다인 다음으로 좋아하는 메타톤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 하고 끝을 보고 난 이후의 얘기죠. 들어와. 작아지는 것 봐. 레이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쪽에 바닥은 혐오스러워. 네. 겁나 서럽죠. 핏자구, 응가, 오줌. 겁나 더러움. 더러움 그 자체. 그냥 몬스터로잖아. 안 어울리네. 야, 뭔 놈이냐? 아, 얘구나. 아, 탱구성이 이 정도 되면은 근데 너무 쉽다. 맞으면서 피를 다 채워버리니까.
땀 만큼 바로바로 채우는 각. 사망. 나이스 팀킬 오지구. 와 몹이 돈 많다이. 언제까지 나오는거야? 골장은 다 봤는데 끝인가? 데빌 나오는 거 보니까. 밀어넣어서 메모리. 아 드디어 끝났다. 와 겁나 길어. 나온 템이 근데 똥이야. 트롤 폭탄을 하나 주네. 일단 먹어둔 척만 하고 빼도록 합시다. 보스러시가 무작위로 바뀌면서 끝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 무작위로 바뀌었구나. 아, 저분 또 스팀 신추하네. 무섭다. 저분 스팀 신추해가지고 게임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무한으로 주시는 분이. 보내지 말라 했는데 무시하고 또 보내시더라고요. 공포의 선물로 방송 중에 게임 선물 계속함.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엔 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물론 선의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내가 보내지 말라 했는데 계속 보내가지고 되게 당황했어. 하 보고 싶다. 본인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뭐 나쁜 마음이 할 것도 없죠. 선물에 뭐가 나쁜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생각을 했을 텐데. 받는 대상은 힘들다는 거. 왕. 벌써 유? 좋아 이번에 게임 종결템. 야 오른쪽에 저 뼈다귀는 뭐냐? 일단 궁금하니까 둘 다 먹자. 다크메터고 본존. 오! 샌즈댐. 따다단딴 딴딴. 아 샌즈북이 뭐더라? 따다단딴. 파피루스라고 해야되나? 샌즈나 파피루스. 오케이. 샌즈드 딸이. 뭐 뭐든 뭐가 중요할까요? 어쨌든 데미지가 늘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닌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조커! 멘토 오브 스페이드. 얘가 폭, 아니야, 얘가 열쇠 두 배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써버리고, 얘를 들고 댕기자. 어, 코피캣. 좋지라. 나쁘지 않지. 목숨 12개. 캬, 의지가 충만해진다. 또 숫자가 필 또 12번이네요. 그 샌즈 뭐 스포긴 한데 샌즈랑 그 전투 장면에서 또 12개 이상으로 세워주지 않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또 12개네. 오 강해졌어!